중국 쓰촨성 청두에 매우 충격적인 규모 6.0의 내륙 축하 지진이 발생하며 도심 한복판을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드는 사고가 속출하는 등 많은 중국인들이 산샤댐 붕괴를 걱정하는 대형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는 지난달 6월 1일에도 오후 5시에 중국 쓰촨성 야안시 루산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고 3분 뒤에는 다오싱현에서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지진으로 인하여 집들이 무너지고 철도 교통이 부분적으로 중단되었었습니다. 최근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 중인 중국 쓰촨성에서는 2008년 쓰촨성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을 하여 9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산샤댐의 붕괴 여부입니다. 최근 유럽의 과학자들은 이 계속해서 최근 중국 쓰촨성 등의 이 서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이 산샤댐의 거대 저수량에 따른 수압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칼럼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발생한 쓰촨 대지진은 진도 7.9였고 파괴력은 1995년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 규모 7.2의 30배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쓰촨 대지진이 발생한 2008년 5월이면 이미 산샤댐의 저수 수위가 156m를 넘은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샤댐에 모인 막대한 양의 물의 압력으로 지면에서 지하 단층대로 물이 스며들어 단층의 단차를 유발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룽먼산 단층대가 새로운 활동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하순 쓰촨성에서 산지 토사 붕괴로 62채의 주택이 매몰되고 12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반 뒤에는 같은 쓰촨성 아바현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며 19명이 숨지고 24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산사태와 지진이 두 달 안에 잇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2022년 현재가 불안한 이유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올 6월과 7월에 쓰촨성에서 산사태와 지진이 번갈아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2022년 발생 중인 쓰촨성에서의 지진들과 산사태는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요? 5월 11일 중국 광동성에서 시작된 폭우가 지금 이 중국 남부지방을 7월 7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타하고 있고 3호 태풍 차바는 중국 남부지방에 더욱 강력한 집중호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과 폭우 그리고 태풍에 의한 산샤댐의 최고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중국 정부의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샤댐으로 유입되는 수량을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수량을 방류하여 산샤댐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입량을 줄이는 것과 저수량을 줄이는 것 모두 중국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르는 방법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중국 정부에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2008년과 같은 쓰촨성 대형 지진이 산샤댐 부근에서 일어난다면 댐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이것 또한 붕괴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2013년에도 중국 쓰촨성 루산현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을 계기로 양쯔강 중류에 건설된 산샤댐 붕괴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2013년 4월 20일 쓰촨성 루산현에 강진이 일어난 이후 산샤댐과 이 지진의 관련성을 거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댐에 저장된 물이 강한 압력으로 지반 변화를 유발해 인근 지역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지표 틈새로 스며든 물이 지각단층 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유발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샤댐 근처의 쓰촨성에서는 2022년까지 계속 지진과 산사태가 발생 중이며 과학자들은 산샤댐 붕괴를 경고하고 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7일 현재 여전히 산샤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학자들의 주장이 맞을지 중국 정부의 주장이 맞을지는 산샤댐이 스스로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곧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